요새 좀잘 지내고 계신지. 아시다시피 못 지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할 때마다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과거에는 뭐냐면 그래도 이제 이른바 식자층들은 달랐잖아요. 근데 그 식자층 자체가 무너졌어요, 이번에. 네, 너무나 제가 존경했던 분들, 믿었던 분들까지도 이상해졌더라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판단 자체를 잘못해버린 게 아닌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하면 그때 풀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논리와 논리가 아니잖아요. 진영 싸움이 되면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싸움이 되는 거죠. 저쪽은 100만, 우리는 200만. 이게 굉장히 원시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은 좀 뭐라고 보세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거 사실은 바꿀 수 없다고 믿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리면 그건 새로운 진실이 된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뭐 유시민 씨 알릴레오라든지 아니면 김호준의 뭐 뉴스공장이라든지 그쪽 언론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팟캐스트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나타나는데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성 언론까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디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팔리지 않는 사실보다는 팔리는 환상을 판매하는 거고, 독자들도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난 거기다 돈을 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커다란 매체들은 견딜 수가 있어요. 대중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반면에 작은 매체들은 상당 부분 이제 구독료라든지 여기에 의존한단 말이죠. 시민단체도 그렇고, 조그만 정당들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틀어버리게 되면 공천을 못 받아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번에는 그 언론들까지도 거기에 일부 동조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어요. 옛날에 탄핵됐을 때 저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죄가 되기 전까지는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건 법정에서 가리는 거고, 탄핵 심판은 이게 행정 심판이다. 요번에 저 사람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근데 공청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유무죄를 다루는 법정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윤리적인 문제, 그 윤리적인 덕성이, 그 사람이 가진 윤리적 덕성이 과연 이직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공정성이라는 것은 정치 게임이든 담론의 게임이든 들어갈 때 누구나 지켜야 할 룰이에요. 근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그게 뭐 진보다 보수다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태에서 진보 진영이 뭔가 좀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고 잘못된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번복이 안 됐으며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없잖아요.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하도. 이제 메시지가 있으면 일단 메신저를 공격해서 무력화시켜 버리니까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반성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고. 소설가 공지영 씨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그분이 그 발언으로서 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본인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왜 자기를 파괴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배려해야지. 한국 사람들, 한국의 보수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이제까지 보수는 한국 사회의 주류였거든요, 자기들이. 한국 사회의 주요한 줄거리를 그들이 만들었다고요, 서사를. 그러니까 보수들은 지금 뭐냐면 자기 서사를 못 찾아요, 지금.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저 태극기 부대가 옛날 그 서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발목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정권도 저쪽 조국기 부대에 발목이 좀 잡혀 있다고요. 이들과 관계를 갖다 정확하게 청산하지 않으면은,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요번에 굉장히 분노한 거잖아요. 좀더 뼈를 깎는 반성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혁신들, 그런 다음에 정말 촛불 정권으로서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있다면 타협하지 않고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럼 86세대가 한계를 다했다라는 그 의견에는 좀.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뭐예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그런 거안 믿었거든요. 386세대만 썩었나? 그 위로도 썩었고 아래로도 썩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이번에 딱 드러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아, 이거 심각하구나. 확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70년대에 이미 40대 기수론이 나오잖아.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젊은 피 수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고, 한나라당이었나? 거기서도 왜 소장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다음에 꽤
의미 있는 역할들을 네. 했고, 근데 이제 어느새 젊은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마스코트로 쓰다 버리는 식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끝났다. 우리 역할 끝났고, 우리 바닥 드러내지 않았느냐? 왜 거기 더 있어?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기회를 줘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믿어요. 옛날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들은 다 깨졌고, 나 하나 지키는 거, 그리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러면 얼마나 잘 살았나? 그걸 통해가지고 나 하나 바꿔내는 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다 이 사회를 망쳐버린 네. 사회를 망쳐버린 세대가 네. 애들한테 아직까지 이런 훈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좀 가증스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